네,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고대빵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안녕, 나는 선물과 편지 주는데 진심인 정일인이라고 해. 안녕, 나는 작은 선물에도 꼭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여진이야. 안녕, 나는 수능 점수는 까먹었지만 선물은 기억하고 있는 프로 감독러 창윤이야. 안녕, 나는 수험생활 시절에 받았던 편지들을 아직까지도 간직하고 있는 규빈이라고 해. 나는 수험생활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선물이 우리 고등학교에서 약간 뻔선 뻔후 문화랑 비슷하게 번팅 제도라는 게 있었어. 우리 3년 내내 같은 반이었거든. 그래가지고 같은 번호였던 그 내 고등학교 후배가 내 수능 이제 입시를 이제 응원해주기 위해서 그 매점에서 막 사탕이랑 과자랑 음료수랑 이런 거 사가지고 막 메모장에다가 편지 써가지고 줬던 그런 귀여운 기억이 있거든. 항상 그때 입시 시즌이 되면은 우리 고등학교 후배들이 맨날 이렇게 매점으로 달려가가지고 거길 털었어, 매점을. 그래서 그게 나한테 되게 귀엽고 좀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 나는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 대학교 그 후년에 이제 재수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무슨 선물을 줄까 고민을 하다가 먹을 건 너무 흔하고 좀 평범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받을 것 같아서 그치. 어떤 좀 특별한 게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나는 향초를 선물을 했었거든. 그래서 왜냐면은 아무래도 그런 수험 생활 동안에 좀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하니까 좀 그런 불안이나 긴장을 떨쳤으면 좋겠어서 친구들한테 그런 이제 각자에 어울리는 향으로 향초를 선물했던 것 같아. 내가 추천하는 선물은 바로 학교에 로고가 적혀있는 시계를 추천해. 왜냐하면 우리가 수험장에 필수로 들고 가야 하는 준비물 중에 꼭 필요한 것이 시계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험생활의 가장 마지막까지 들고 가는 게 시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시계를 볼 때마다 학교가 적혀있는 것을 보게 되면 동기부여도 될 뿐더러 마지막까지 함께 가는 시계이다가 보니까 선물할 때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아. 근데 학교 굿즈 하니까 그거 생각나지 않아? 뭐? 우리 학교에도 유명한 굿즈 하나 있잖아. 뭐가 있지? 잘 모르겠는데. 몰라? 우리 학교 고대빵 있잖아, 고대빵. 우리 학교가 기숙학교라서 그런 빵을 먹기가 굉장히 힘들거든? 그래서 일단 맛있는 빵을 보내준 거에 되게 감사하기도 했는데 그게 또 고대에서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또 얘들이 아직 수험생이니까 입학도 안 했는데 곱붕이 막 찬 거야. 그래서 되게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물론 모든 선물이 너무 감사하지만 약간 수험생 입장에서 받았을 때 조금 힘들었던 선물이 찹쌀떡이었어. 맞아, 나도. 그치? 근데 그 이유가 약간 찹쌀떡은 공부하면서 먹으면 그 가루도 손에 다 묻고 또 체하잖아.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난 찹쌀떡 선물이 너무 감사하지만 약간 체함 이슈 때문에 조금 안 먹게 됐던 것 같아, 찹쌀떡은. 맞아, 나도 이제 찹쌀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 개 먹으면 포만감도 들고 이제 금방 물리다 보니까 이게 또 유통기한이 짧단 말이야. 맞아, 맞아. 그래서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다 먹고 싶어도 이게 몇 개 먹다 보면은 다 더 못 먹겠는데 유통기한이 이미 지나버리니까 맞아. 그래서 너무 이제 죄송하기도 하고 아까운 마음도 많이 컸던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너무 구체적인 목표를 언급하는 거는 지양하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누가 나는 뭐 고려대를 가겠다 뭐 이런 목표가 있잖아. 그런 거를 굳이 먼저 언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는 우선은 부담이 되잖아, 솔직히. 그래서 만약에 거기 진짜로 못 가면 어떡해,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학교 이름이나 목표는 언급하는 걸 삼가면 좋을 것 같아. 맞아. 나도 수험 생활을 돌아보면 제일 약간 마음이 상했던 응원이 대학교 이름이 들어간 응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응원해주신 분들의 마음은 잘 이해를 하고는 있지만 그 약간 예민한 시기다 보니까 대학교 이름 하나하나에 그날의 기분이 바뀌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최대한 대학교 이름은 피해서 응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나는 수험생 입장에서 조금 듣기 힘들었던 말이 아 수능 잘 못 봐도 괜찮아 이거 그냥 인생의 일부일 뿐이야 이 말이 나는 수험생 입장에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수험생 때는 진짜 수능이 인생의 전부잖아. 근데 수능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이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좀 현타 오기도 하고 좀 정신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나도 이제 비슷한 멘트 그런 이제 뭐 수능 잘 못 봐도 괜찮아 뭐 이런 말들 듣고 나면은 약간 잘 못 보면 안 되거든 사실 나는 사실 안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나는 그게 지금 되게 너무 소중하고 간절한데 물론 좋은 뜻에서 해주시는 말씀들이겠지만 근데 이게 잘못되면 나는 진짜 인생의 한 방향을 결정하는 좀 큰 문제다 그치. 보니까 굉장히 예민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너무 비현실적이고 왠지 인사치레 같이 느껴지고 아. 이런 느낌이 좀 컸던 것 같아. 여러분의 빛날 내일을 꼭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아서 불안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맞으니까 믿고 끝까지 파이팅 해봅시다. 파이팅! 네, 저는 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면 입시를 준비할 때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기분일지 너무나 잘 알지만 저희 조금만 더 힘내서 열심히 공부하고 원하는 결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화이팅!